여기 간판 내보내지 마. 2바 정도 부족하네. 이제 차주분께서 힌트를 전에 벨트가 절손이. 와우.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 OGT. 요거는 35i 모델이에요. 35i 모델은 3.0 가솔린 엔진에 터보가 달린 모델이에요. 요거 지금 주행거리가, 자, 이거 차량의 연식은 2011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16만 4,510km. 차량은 10년이 된 거네요, 이제. 요 차량이 지금 입고된 이유는 지금 몇 가지 차주분이 저희한테 보내주신 게 있는데, 운전석 뒤에 에어슈바가 주저앉는 문제, 경고등도 가끔 뜬다고 해요. 중요한 게 이제 엔진오일 압력 경고등이 점등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고속주행을 하게 되면 엔진오일이 압력이 부족하다라는 경고등이 점등이 되고, 그 예전에 한번 벨트가 끊어져 가지고 벨트가 한번 안으로 말려 들어간 적이 있으셨다라고 하세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예전에 제 영상 중에서 그 오일팬을 탈거하고 그 안에 오일스트레이너의 그 지렁이 같은 벨트들이 나오는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아마 이 벨트가 끊어지면서 벨트가 엔진 안으로 들어가고 오일스트레이너를 막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오일 압력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 에어 서스펜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현재 엔진은 특별하게 이상 소음은 들리지는 않고 있어요. 이제 일단은 고속주행을 하면 그 오일 압력 경고등이 들어온다고 하시니까 뭐 오일 압력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오일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곳은 오일을 타 옆에 이 오일 압력 스위치, 오일 압력 센서를 빼고서 측정할 수 있어요. 현재 오일 압력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요게 지금 오일 압력 테스트하는 장비고요. 여기 열어보면 요 지금 오일 압력 센서와 동일한 어댑터가 여기에 종류별로 이렇게 있어요. 자, 센서를 한번 봅시다. 현재 공회전에서 오일 압력이 6바가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6바가 나오는지 측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샜네. 센서에서 오일도 좀 누유가 좀 있었어요. 내부 누유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끼우면 이제 오일 압력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 유튜브에서 그 까톡 소리는 저작권이 없나? 시동 한번. 오일 압력이 시동 걸리고 올라가는 속도도 되게 느리고, 지금 3.8바, 4바 정도 나와요. 한 2바 정도 부족하네요. 악셀 한번 한 2000rpm만 밟아줘봐. 악셀을 밟았는데 오일 압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됐어, 공회전. 공회전이 더 많이 올라가요. 3바, 3.5바 요 정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똑같아. 악셀을 밟아도 똑같아. 다른 차 없나? NOA 있는 차? 정상적인 차? 실험 한번 꺼줘봐. 자, 여기 동일한 NOA 엔진이 탑재된 차량을 하나 섭외했어요. 여기. 어? 섭외 차량은 여기 간판 내보내지 마. 여기 가서 여기 대표차가 동일한 차량이라 오일 압력 한번 똑같은 엔진이라 한번 측정해보러 나왔어요. 여기 바로 옆 가게라 우리 경쟁업체라 간판은 웬만하면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빵! 자, 시동 한번. 자,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공회전 한번 해볼게요. 네. 압력이 완전히 다르죠? 5.5바에서 6바 정도, 80psi 정도 거의 압력이 나오고 있어요. 공회전 상태에서. 아까 그 차량의 경우에는 뭐야, 한 몇 바였지? 3바? 40psi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압력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악셀 한번 2-3천 정도 한번. 오 됐어요. 자, 지금 이게 정상적인 차량. 시동 꺼주세요. 이 아까 그 차량과 오지트 차량과 압력이 완전하게 다르잖아요. 결국은 그 차량의 경우에는 오일압력 센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봐야 되고, 실제로 차주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 오일 스트레이너가 막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오일팬을 한번 탈거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벨트가 절손이 되면서 그 절손된 벨트가 오일 스트레이너를 막아버리는 사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심증이기 때문에 한번 오일팬을 열어가지고 내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일 압력이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네. 한 30% 40% 차이 나네. 센서 바꾸지 마, 센서. 얘가 있어야 돼, 무조건. 뭔가 좀 과학적으로 보이지 않냐, 이거? 좋은 것 같아. 지금 이 상태라면 현재 오일 압력이 저하된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차주분께서 힌트를 주신 게 전에 벨트가 절손이 된 적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엔진 내부로 말려 들어가서 오일 압력, 오일을 빨아들이는 오일 스트레이너 부분에 벨트에 찌꺼기가 껴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가장 유력한 그 추측이에요. 이 차의 작업의 방향은 오일팬을 탈거해서 오일팬 내부에 벨트 찌꺼기가 있는지, 그리고 오일 스트레이너가 막혀 있는지 여부를 먼저 육안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이 압력을 측정하는 게 먼저겠죠. 항상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오일 압력 경고등이 들어온다고 하면 실제로 이런 게이지를 통해서 오일 압력을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이런 경고등이 점등이 될 때 여기 장착되어 있는 이 오일 압력 센서가 고장이 난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거 고장이 났어요. 여기 오일이 샜던 걸로 봐서 아까 뽑을 때 단자에 기름이 묻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장이 난 건 맞는데, 이런 장비가 없으면 이 오일 압력 센서를 먼저 교환을 해봐요. 이게 금액이 얼마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교환을 해보고, 이게 고속주행 시에 경고등이 점등된다라고 하시니까 고속주행을 해보시라고 하죠. 교환을 하고. 사실 이게 얼마 비싸진 않아요. 막 3만원, 4만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교환을 해서 타보시라고 해요, 보통. 근데 그러다 보면 차주분이 나가셔가지고 경고등이 또 점등이 되면 사실상 좀 스트레스를 받죠, 이거는. 그래서 보통 작업 전에 실제 오일 압력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요, 그 오일 압력 경고등이 들어온다고 하면 자세가 나오는 곳에 오일 압력 센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먼저 실제 압력을 테스트해 보는 것이 먼저 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먼저 교환하시지 마시고 이거 먼저 테스트해 보는 게 맞아요, 현장에서. 이 센서는 나중에 교환을 할 거예요. 오일이 이미 여기서 이렇게 넘쳐서 생계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센서 교환을 해야 돼요. 오일 압력은 그렇게 해서 밑에를 열어보는 걸로 하고, 차량을 리프팅해서 그 에어스프링 쪽 한번 점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운전석 뒤쪽에 에어스프링이 주저앉는다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이 에어스프링은 지금 상태로서는 주름이 있는 게 확인은 잘 안 되는데, 얘를 일단 빼서 봐야 돼요. 빼서 고무가 접힌 상태를 봐야 되는데 크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크랙이 어디 생기냐면 요 부위에 생기거든요, 요 부위. 지금 요거는 지금 저희가 리프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고, 리프팅을 안 했을 때는 요 부분이 항상 주행할 때 접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상태가 뭐 둘 다 둘증개증인 것 같아요. 일단은 에어스프링 경고등이 점등이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에어스프링 자체에서 누기가 되는 경우, 그리고 에어스프링의 그 차고를 제어하는 에어스프링 컴프레셔가 성능이 저하된 경우의 케이스인데, 경고등까지 점등이 됐다면 대부분 컴프레셔가 안 좋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한쪽만 주저앉기 때문에 이 에어스프링을 먼저 교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운전하고 나서 경고등이 재점등이 된다라고 하면 컴프레셔까지 교체를 해야 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이 차는 지금 타이어가 안쪽이 다 닳았네. 이거 이 뒷타이어가 다 마모가 됐네요, 지금. 여기 오일도 새네, 디퍼렌셜에.
디퍼렌셜 앞에 센터 쪽에 오일도 누유가 조금 있어요. 지금 요 부분에 현재는 일단 눈으로 보이는 거는 그 정도가 눈에 보이네요. 밑에 뭐 오일이 누유되거나 하는 적은 별로 없고, 여기 지금 엔진 마운트가 지금 상당히 많이 눌려 있는 게 보여요. 고무 부분이 저 하우징에 다 있기 때문에 많이 눌려 있는데, 어차피 엔진을 팬 작업하면 멤버 탈거를 하기 때문에 마운트는 그때 같이 교환하시면 아마 성능은, 진동은 훨씬 더 줄어들 거예요. 지금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그 정도 작업으로 일단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문제는 작업하고 나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시작해 봅시다. 잘생겼다는 댓글이 있더라고. 하남점의 뉴페이스 잘생겼네요. 잘생긴 얼굴 한번 찍어. 자, 엔진 홀더를 설치해서 엔진을 잡아주고, 차량을 리프팅해서 아래쪽 하부 쪽 작업을 해야 돼요. 뭐 있는 것 같아? 네. 있네. 뭐가 있네. 오일 스트레이너 한번 이거 풀어보자고. 자, 여기 한번 보자고. 일단은. 와우. 이 안쪽에 벨트 찌꺼기가, 여기 안에 벨트 찌꺼기가 이거 이 안에서 거의 다 나왔네. 여기에 스트레이너 막이 여기 있어서, 지난번에 진짜 역대급이었는데. 그러면 벨트 교체한 업체에서는 처음부터 벨트를 다 없애면 되잖아요. 아, 이게 사실상 이렇게 벨트가 끊어지는 경우에 보통 오일이 누유돼서, 누유된 오일이 이제 벨트에 묻고 벨트가 불어서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아니 끊어지면서 안으로 기어 들어간 건데, 가장 큰 문제가 저렇게 벨트가 끊어져서 들어오면 정비 업소에서는 벨트를 교환하고 오일 누유 지점을 찾고 이제 수리해주고 하는데, 적어도 비용이 뭐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단위 이상이 들어가게 되는데, 안에 들어가 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오일팬을 탈거해서 그 안에 벨트를 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 추가적으로 그만큼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오일팬을 뜯었는데 벨트가 하나도 안 나와 버리면 정비 업체에서는 상당히 그 얘기에 대한 리스크가 되게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사실 저런 경우가 생겨도 벨트가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제 하에서 시동을 걸고 별 문제가 없으니까 출고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업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작업비에, 그러니까 수리비가 2배 이상이 2배로 늘어나 버리니까 그걸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안에 뜯었는데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으니까. 빵. 빵. 이게 바꿔버리면 속 시원한데 이 물건이 보통 없어요. 자주 쓰는 부품이 아닌지라 국내에 아마 재고가 없을 가능성도 높고, 이 안에 이물질만 제거해주면 사용에 별로 문제가 없는 거라. 지금 이 안에서 나오는 이 벨트 찌꺼기, 이건 뭐냐? 메다로 가루 아니야 이거? 이 쇠가루는 뭐지? 이 정체를 모르겠네 이거. 쇠 알루미늄 가루인데, 이 벨트만 끊어지면 아주 그냥 석션으로 쪽쪽 빨아가는구나. 뭐 아니, 여기 스트레이너가 있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진 않아. 별 문제 없는데? 별 문제 없어. 일단 뭐 엔진 자체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 안에 요거 세척기로 안에 불어가지고 이쪽에서 불어서 스트레이너 쪽으로 찌꺼기들 다 나올 수 있게 좀 해줘. 그리고 얘도 좀 닦고. 뒤로 쏘니까 이제
이게 딱 모양이 이게 딱 스트레이너 그 벌집 모양이거든요. 그 모양 그대로 이제 끄트머리에 달릴 겁니다. 오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빨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엔진 안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쐈는데 거기 있는 거 나온 거고. 아까 이 쇠조각은 내 생각에는 이 벨트가 들어가면서 그 오일 실 가장자리에 쇠 있거든. 그 쎈 거 같아. 그래도 아까 세척할 때 보니까 또 비슷한 게 하나 또 나온 거 같아. 말려있던 아마 이게 기어 들어가면서 그 쇠가 들어간 거 아닌가 싶어. 메달우나 그런 거 하려면 벌써 엔진 음이나 그런 게 이상했어야 되는데 뭐 아무 문제 없는 걸로 봐서는 오일 압력이 저하가 됐는데도 차가 별 문제 없이 운행이 됐다는 거 자체가 참 신기하다. 이게 안 나갔어요. 어? 3000rpm 구간에 너무 차가 안 나갔어요. 빵 밟으면 차가 2000rpm 넘어가면 이제 튀어나가야 되는데 약간 버벅버벅 거리면서 뭔가 걸리는 느낌으로 차가 나갔었어요. 오일이 안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노안 있어? 아니요, 안 보이네요. 노안, 그 정도면 노안인데? 아, 노안 올 때도 됐지 뭐. 됐어요? 30대 후반 아니야? 초반이에요. 초반이야? 네. 아직 중반 아니에요? 중반? 아니, 중반을 중반은 5시 될 때가 중반이지. 그럼 4.5야? 3.33.8 정도 된 것 같아요. 3.9지 뭐 지금 11월 달인데 무슨 3.8이야. 0.1이라도 이거 새 거라고 하고 작업지시 돈을 받을까? 악마의 유혹 좋은 가르침 그러면 안 돼. 네. 내가 그런 얘기 해도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마운트 눌린 거는 여기가 반짝반짝거리면 완전 눌린 거예요. 이거. 여기가 그 하우징에 닿아가지고 마운트 끝까지 닿은 거거든 이게. 그래서 여기 반짝거리면 이제 갈 때가 지난 거. 이 자국. 이 자국이 있다는 거는 이게 마운트가 여기 이제 한계선까지 다 눌려가지고 완전히 눌린 거고 얘가 힘을 이쪽으로 받기 때문에 이렇게 가속을 할 때마다 이쪽으로 받기 때문에 보통 이쪽 마운트가 더 빨리 눌려버리는 증상이 발생이 돼요. 여기 높이 차이가 얘가 이만큼 이 정도 차이가 나요. 눌려가지고 보통 조수석이 더 많이 눌리는 게 일상적인데 조수석 거는 지금 완전히 다 눌려서 이 고무 마지막에 닿아야 되는 이 고무까지 이제 닿아버린 거예요. 여기 엔진에 달려있는 이 마운트 브라켓 하우징이 여기 닿아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동 흡수하라고 얘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얘가 닿으면 무조건 수명이 다 됐다고 봐야 돼요. 여기는 덜 그런데 보통 이쪽이 먼저 나가거든 마운트. 후륜 구동 같은데 힘을 엔진이 이렇게 봐야 되니까 실전을 좀 해봐야 돼. 에어스프링은 새 제품으로 바꿨어요. 직원들이 제가 없을 때 새 제품으로 후다닥 바꿔가지고 바꾸는 장면에 촬영을 못했네요. 자, OGT는 이제 안에 내용물 다 꺼내고 다 조립했어요. 압력 변화를 한번 좀 볼게요. 처음에 작업 전하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네. 우와, 그냥 제껴지네. 작업 전에는 압력이 이렇게 안 올라갔었는데 압력 차이가 엄청나요. 악셀 한번 한 2000rpm 정도. 됐어. 됐어? 실험 꺼줘. 압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그리고 이제 센서 바꾸고 조립하면 이제 작업은 마무리 될 것 같아요. 타이어도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타이어 바꾸고 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됐던 부분들 한꺼번에 같이 관리를 하면서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하고 이렇게 해서 부딪혀! 딱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어렸을 땐 다 그랬어. 뭐 그럼 그게 다 노하우지 노하우. 힘이 아니라 나 땐 말이야.